돼, 가야 돼, 와, 와, 가야 돼, 가야 돼. 그렇죠. 얼리치 측면 돌파. 얼리치가 그리고 뒤쪽에 네, 좋았고요. 자세 따라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아, 네. 자책골입니다. 자책골. 이윤일이 말했습니다. 자책골. 2014 브라질 월드컵 첫 골은 마르셀로의 자책골입니다. 이제 얼리치 선수에게 연결되면서 얼리치 선수가 공간이 났을 때 골키퍼와 마지막 최종 수비 사이로 들어가는 크로스가 상당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자, 전반전 11분에 브라질 월드컵 첫 골이 나왔는데요. 마르셀로 자책골입니다. 워낙 피치를 많이 하고 자 벤츠발! 벤츠발! 안 들어갔나요? 아, 들어갔죠? 네.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내면서 프랑스 이번에는 좀 봐야겠는데요. 네, 이번에야말로 이거는 볼라인 크로스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신호가 간 것 같죠? 자, 신호가 간 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지금은 노골 상황. 노골 이 다음이죠. 자, 지금 바야다리스 골키퍼 맞고요. 네, 맞았고 둘. 득점이네요. 맞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 골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 보시죠, 여기서 보시죠. 회전이 걸렸어요. 네, 그렇죠. 바야다리스 골키퍼의 몸에 맞으면서 회전이 걸렸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온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바야다리스는 골 아닌 척하면서 들고 나갔지만 네, 기계 힘이 오늘 작동하네요. 자, 그랬습니다. 자, 프리킥 올라갑니다. 반대쪽 헤닝. 자, 뒤쪽으로. 자, 뒤쪽입니다. 자책골입니다. 아, 콜라시니치의 자책골인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세요.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갔는데 이게 좀 발을 움직이면서 여기서 메시 선수의 크로스가 날카로웠고요. 자, 그 앞에서 자책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아르헨티나가 처음부터 굉장히 쉽게 경기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아, 때리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왼쪽에서 벨로지가 받쳐주고요. 중앙에 세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전 앞쪽에서 자책골이요. 자책골이 나옵니다. 빗맞고 골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존 보예가 걷어내려 냈습니다는 여기서 자책골. 아, 지금 이 기분은 누구도 이해 못할 거예요. 자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금 걷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무릎을 맞고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부진유 같은 쪽에서 바짝 붙어주면서 네, 조금 위협을 느꼈을 존 보예인데 어쨌든 걷어낸다는 것이 그대로 굴절이 되면서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어슬렁 어슬렁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 차 올릴 네, 생각이 없습니다. 발베나 벤제마 주고받습니다. 발베나 문전으로 기습적으로 날게 좋은 들어갔습니다. 그리즈만의 골로 2대0 세기를 짓고 있는 프랑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수비수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한 발씩 더 뛰어보지 못하면서 몸으로 쉽게 크로스를 허용을 했고 지금 한 골이 재밌게 들어가는데요. 그리즈만을 맞지 않고 수비수 맞고 들어갔어요. 요거의 자책골인가요? 일단 기록은 좀 봐야겠습니다만 자, 아무래도 요보 선수의 자책골로 기록될 것 같은데요. 넘어지지